오늘은 예수가 선택한 열두 제자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되는 주인공은 가나안인 시몬이 되겠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곱의 아들 중에 시몬이라고 있는데 그 이름에서 온 것으로 그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이 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누구인가요? 예, 시몬 베드로가 있죠. 그래서 그 시몬 베드로와 구분하기 위해 오늘의 주인공의 이름은 가나안인 시몬이 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성경에 참으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인공은 열두 제자의 명단을 언급할 때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인 시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예수의 제자 명단이 등장하는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복음,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가나안인 시몬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0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여기 보면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등장하지요. 마가복음 3장 18절도 보겠습니다.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했습니다. 그런데 개역 한글, 우리가 보는 개역 한글에는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 개정 성경에는 가나나인 시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서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가나나인 시몬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가나나인이라고 할 때 가나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건 히브리어의 카나에서 온 말입니다. 카나의 뜻은 열심히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시몬이 아마도 열심히 특심인 인물이지 않았을까. 열심히 특심인 제자인 것으로 알 수 있죠. 계속해서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번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에 보면 열두 제자가 또 등장하는데요. 함께 봅니다. 마태와 도마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자, 사도행전 1장 13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들어가 저희 유아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했습니다. 똑같이 열두 제자를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가나나인 시몬에 대해서 좀 다르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셀롯이라고 하는 뜻도 가나나와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열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이 시몬은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가나나인 시몬이다, 또 다른 말로 셀롯인 시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즉 열심히 있는 시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배경으로 하면서 우리는 시몬이라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는 크게 네 개의 그룹이 있었다고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는 하나님의 율법, 이 토라를 지키고 관리하고 해석하는 일에 참으로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지만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무관심했던 그런 바리새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룹으로는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지켰던 제사장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었으며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기보다는 조금은 자유롭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 대한 기적 같은 것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의 부활도 또 영생도 천사들도 믿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은 친로마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로마에게 붙어가지고
기득권을 누렸던 자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문서에 아주 광범위하게 기록되어 있는 파가 되는데 SNF파가 되겠습니다. 그들은 금욕주의자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경건을 추구했고요. 그러다 보니 사회로부터는 좀 떨어져서 광야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생활했던 자들입니다. 몇몇 학자들은 세례 요한도 아마 SNF파 출신이 아닌가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룹이 열심당이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반로마주의자로서 로마인들을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심지어 세금도 내지 않고 또 무력을 통해서라도 로마의 이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것이 맞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친로마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은 그들 또한 똑같이 로마인들처럼 취급을 하면서 과격하게 그들을 죽이는데도 앞장섰던 자들입니다. 그러한 열심당원 중에는 시칼이라고 하는 파가 있는데 그들은 평소 때도 이렇게 검, 칼을 품에 품고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로마인을 만나거나 로마와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죽일 만큼 그렇게 과격한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로마의 그 강압적인 그런 직접적인 통치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결국에 예수님 예언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파괴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잡혀가고요.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로마를 향해서 끝까지 대항하자 그러면서 마사다라고 하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여기에서 1,000명이 되지 않는 숫자로 항복하기를 거절하면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로마군 15,000명과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면이 다 절벽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천연 요새라고 불려지는 곳이죠. 그래서 그 강력한 로마군 1만 5천 군사들도 쉽게 함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배라고 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던 거죠. 정해져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로마에 절대 항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민족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끝까지 항전했지만 결국에는 모두가 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죽음이 로마인의 손에 죽는 것이 결단코 싫었습니다. 그렇다고 자살을 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 율법에서는 자살을 금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가장이 가족들을 다 죽이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니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마지막에 자신이 이렇게 자기 목숨을 끊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열하게 끝까지 전투하고 그렇게 항쟁했던 사람들이 바로 가나나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셀롯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이 가나나인 시몬, 셀롯인 시몬이 바로 열심당원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몬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과격했던 열심당원이었던 그 시몬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걸까요?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부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를 그 과격한 열심당에 속한 가나안인 시몬을 제자로 부르신 걸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과격한 사람, 폭군과 같은 사람, 난폭한 사람까지라도 품어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곧 우리의 마음이어야 하며 그것이 곧 교회가 품어야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이렇게 과격한 사람까지라도 품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질서도 잘 지키고 규율도 잘 지키고 온순하고 따뜻하고 도덕적이고 예의 바른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과격하여서 칼을 품고 다니는 그런 사람까지라도 품어낼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이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마태와 같은 세리장이도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일을 도와주면 돕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쳤죠.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겼을 당시에 일본에 붙어서 같은 민족들을 힘들게 괴롭혔던 사람이라고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매국노 같은 사람도 제자로 부르신 것은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마음이 곧 우리의 마음이어야 하며 교회의 마음이어야 함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바로 극과 극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바로 서로 잡아먹으려는 이 원수와 같은 그런 자들이 함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열심당원의 출신인 가난한 시몬의 입장에서 세리인 마태를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마도 이러했을 겁니다. 그래, 나하고 눈만 마주쳐봐라. 내가 확 가만히 안 둘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도리어 마태 입장에서는 목숨의 위험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를 예수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하시고 이들을 함께 제자로 부르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극과 극 정반대의 삶을 살던 제자를 부르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나타내고자 하는 것,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나타내시고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3장 34, 35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서로 사랑해라. 네가 나의 제자냐?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렇다면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어떻다는 것입니까? 세상에 참된 크리스찬임을 나타내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성격도 비슷하고 그래서 마음도 잘 통하고 이야기도 나누어 보면 잘 되고 기본적으로 서로 비슷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서로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전혀 성격이 맞지 않고 서로 이야기만 하면 자꾸 싸울 것 같은 그렇게 마음이 통하지 않는 너희들이 그러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참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여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시몬은 칼을 품고 다니면서 과격하게 자신의 뜻을 쟁취하고자 했던 열심당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함께하고 있었던 마태와의 관계를 그래도 어느 정도 잘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어디를 찾아봐도 시몬이 마태를 향해서 품에 품고 있던 칼을 뺐다라는 말은 없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예수님과 3년 동안에 같이 다니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훈련받는 동안에 분명히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어 갔을 겁니다. 제자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훈련을 통해 시몬의 그 내면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여전히 포기하지 못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소망, 자신이 꿈꾸던 바로 나라의 그 독립, 그가 꿈꿨던 나라의 독립은 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힘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포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늘 칼을 품고 다녔던 겁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있는 동안 이제 곧 승천하시기 전에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했던 말입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이스라엘의 독립이 언제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물었던 제자가 누굴까 했을 때 가나안인 시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여전히 민족에 대한 그 열정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다시금 그 나라의 독립에 대한 기대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음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민족을 분명히 해방시킬 수 있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가나안인 시몬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생각했던 그 뜻을 펼쳐내고자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이 순간에 어떤 마음이 좀 들었겠습니까? 아마 조금 섭섭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조금 답답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들 앞에 나타나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곧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가난한 시몬은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한 가지를 포기를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아직까지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줄까라는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죠. 어떤 한 아버지가 수능시험 마치고 하루 종일 친구들과 이제 놀다가 돌아오게 된 고3 아들과 마주 앉아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자 아들이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그거 참이슬로 바뀐 지 오래됐어요. 어떻게 잘 아시네요? 다 아시는군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가나안인 시몬도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은 초지일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는 또한 끊임없이 나라의 독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전히 자신이 꿈꾸는 그런 나라의 독립을 이야기하고 있는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8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과 그리고 그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또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냐? 너희가 생각하듯이 무력이나 항쟁이나 힘이나 정치적인 힘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 오직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가나안인 시몬은 이후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의 품에 품고 있었던 검을 내려놓고 이제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복음의 삶, 증인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톱에 켜임을 당하는 그런 순교의 길까지 걷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도전하십니다. 너희 안에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그 욕심이라고 하는 어떤 검이 있지는 않느냐? 그것을 내려놓고 증인의 삶, 복음 증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우리를 진정한 제자의 길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당장 예수님의 그 초청에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한 걸음으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그 복음을 향한 흥분됨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십니까? 그렇다면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셀롯인 시몬, 가난한 시몬의 입장에서 사실 세리 마태와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눈만 마주쳐도 패 죽이고 싶었을 텐데 그와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결단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쓴 것이죠. 아마도 3년 동안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그 가르침이 이제 때가 되어서 시몬에게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을 겁니다. 물론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각자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하나됨에 힘을 집중했습니다. 이것은 결단코 일시적인 훈련으로 되어질 수는 없었을 겁니다. 분명 오랜 시간 반복적인 가르침과 훈련의 결과였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 때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모든 제자들은 그렇게 자신의 것을 포기했던 것이죠.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았던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들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기도에 힘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바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풍성하게 전파되게 하셨던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난한 시몬은 칼, 힘으로 민족의 독립을 이루고자 하는 자기 열정에 사로잡혀 있었던 열심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폭군과 같은 자도 예수님과의 만남, 그것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그는 자기 열정에 목숨을 거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열정에 목숨을 거는 자로 변화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먼저 시몬에게는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시몬에게는 구원, 영생, 복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에게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배움, 훈련의 은혜가 임했던 겁니다. 그는 예수님과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함께하면서 지적인 배움과 삶을 통한 배움을 통해 그의 내면에 자기의 열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열정이라는 그 변화의 씨앗을 심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은혜는 바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은혜가 임한 겁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배움과 훈련을 통해서 결국 시몬은 마음을 같이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이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 또한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 사로잡혀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몬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의 은혜, 그것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배움, 훈련이라고 하는 이 은혜를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하는 데 힘쓰는 이 은혜를 또한 회복하라 말씀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가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예배의 자리로 나가든지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반드시 누리겠다라고 하는 그 사모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공부가 되시든 전도학교가 되시든 또한 구역 모임이나 큐티 나눔 등 바로 배움이나 훈련을 통해서 나의 욕심이 추구하는 열정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열정으로 반드시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그 시간에 참석할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때가 되면
내 안에 나의 욕심은 죽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열정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시는 그 하나됨의 역사가 내가 속해 있는 바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오로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도 복음에 증인된 삶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훌로튼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